보시니까 낯설고 하셔도 쭉 가시면 됩니다. 어? 인상을 푸세요. 막 인상을 막 쓰시고 계신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이것이 막막해 보이죠? 문제와 이론이 합본딱 되어 있는 이 책, 이 정도 문제집과 이론이 합본되어 있다. 요 놈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국가고시 보시는데 요 정도 책으로 한국어를 합격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원래 이 기본서, 문제집, 또 무슨 모의고사 문제집 한 이만치 한 과목당이 나오는데 이만치 밖에 안 됩니다. 법규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준비했으니까 이것만 계속 한 세 번, 네 번만 보시고 하시면요. 점수 70점 이상은 다 나오시니까 안심하십시오. 복귀해서 70점 이하로 나오신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최고는 뭐 95점도 보적 받고요. 100점은 안 보이대요. 95점 받고 85점 내외, 8점 내외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설치면서 보시니까 이 해결이 잘 돼서 바로 듣고 해결 안 되시니까 또 본인이 공부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수험 공부는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실제 본인이 공부하게끔 만드는 제 강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못 믿으니까 또 덜쳐보시거든요. 그러시면 공부 다 하십니다. 그래야 합격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좋아 좋아 해가지고 사사 가시면 공부 안 하세요. 그럼 시험장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 패턴에 맞추려고 하시면서 짜증내면서 보시는 그 과정에서 공부가 더 되니까 그것이 실력으로 발휘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경험식상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 느낌이 있습니다. 다 합격하시니까 안심하시고 가십시오. 올해 시험 많이 뽑습니다. 상대평가 앞두고 항상 모든 시험 상대평가 전에 많이 뽑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확 줄입니다. 확 줄여.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시라고 올해 다음에요. 제일 많이 뽑아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평가를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올해가 제일 많이 또 다음에까지 해서 많이 뽑아주니까 안심하시고 좀 하신 분들 다 합격하십니다. 아마 한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있는 동안 합격 다 해나가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1,000명 매년 맹수가 발표합니다. 매년 올해는 1,000명 하면서 다음에는 또 900명, 800명 줄이겠죠. 줄이면서 한 500명 선 내에서 500, 800 선에서 아마 결정해서 쭉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올해 죽을동 살동해서 합격하십시오. 예. 자 이제 자금 편분자 4번의 자금. 이거 한 문제 꼭 나오고 저번 시험 안 나왔어요.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자금부터 가지고 또 이어서 리모델링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리모델링 임대보주택에서 세 개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4번 사항 봅니다. 주택의 자금 중요합니다. 주택의 자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크게 세 개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고 한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자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 보시면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첫 번째 보시면 주택으로 갚아준다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입니다. 주택으로 상환해준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돈을 딱 받고 정권을 줍니다. 그 명칭이 뭐냐? 사채입니다. 사채. 그래서 주택으로 앞으로 지어줄 테니까 돈부터 내자 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더랍니다. 주택으로 당차 갚아줄 테니까 미리 돈부터 내면 우선 입주권 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우선 입주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선 그 지위 양도금지에 나오는 채권이 바로 이겁니다요.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할 테니까 돈 내신 분들 먼저 입주권 준다라는 약속 정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택 쿠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할 때 보시면 액면대로 쿠폰 발행할 수 있고요. 또 할인깡식으로 할인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억을 딱 내시면 4억짜리 집 준다 이렇게 할인식으로 해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요 발행은요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할 수 있다가 누구냐 하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 있다. 근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민간회사 등록사업자들도 발행을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발행계획서를요 적어서 발행승인 받습니다. 요 발행계획서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근데 등록사업자 할 때는요 발행할 때 강력한 또 요건을 부여합니다. 요건을 부여해요. 또 특히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합니다. 못해요. 법인회사 법인주택건설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것도요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최소한 갖추는 사업자에 한다. 이렇게 첫 번째를 부여합니다.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두 번째입니다. 다른 법에서 건설업 등록이라고 되어져 있는 규모 좀 있는 큰 회사일 것을 또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직전 3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연평균 건설 실적이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사업자일 때 한해서만 발행 승인을 내어줍니다. 여기만 아니면 발행 못합니다. 못해요. 이 세 조건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동시에. 뿐 아닙니다. 뿐 아니고요.
요 민간 사업자라. 민간 사업자는요, 민간 사업자는 망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서 보증서가 있어야 발행 승인을 따 내어준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 필요해. 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요 사업자가 그 뒤에 망했다, 파산되었다, 말소되었다 등등 이런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도 요 보증서가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증 때문에 요것이 사실은 계속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보증이 있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발행할 때 발행 규모 제가 봤습니다. 발행 규모. 발행 규모는요. 자기들 업자들 요 3년간 연평균 건설했던 그 실적 그 호수 요 실적 규모 범위에서만 발행 규모가 또 제한된다. 발행 규모가 제한됩니다.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요 규모 내에서만 발행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이요. 상환이니까 상환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환입니다. 상환은요 말 그대로 집을 지어준다. 주택으로 상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한다 희망한다 원하면 현금으로 준다.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상환할 때 상환기간 이건 언제냐 하면 발행을 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랍니다. 상환기간은요. 요 3년은 입주냐 입주가 아닙니다. 주택 분양 계약, 주택 공급 계약, 분양 계약 요 체결 일까지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럼 사채입니다. 사채를 줍니다. 사채일 때 등록 발행 아닙니다. 사채. 3억 4억이니까 3억짜리 4억짜리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김영정권으로 발행을 딱 해줍니다. 김영정권입니다. 그런데 요 사채는 우선지입니다. 우선지이기 때문에 요 사채 정권은요 소유권 이전 할 수 없다. 이전 금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할 때 전매 제한의 1, 2, 3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 전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간다 할 때 양도 치고 갈 수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해외 유학 간다 체류한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요 이사 이민 이사 딱 나면 뭡니까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이 딱 되어서 양도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냐 요 사채 이전하는 방법 이전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방법이요 항상 사채란 것을 발행하면요 사채 장부 회계 장부 사채 장부를 비치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 부분 사채 원부라고 합니다. 원부 요 사채 장부 사채 원부에다가요 받은 사람 양수인 성명 양수 받은 이 사람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이것이 효력 방법 양도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부에 적어서 적은데 사채 채권 정권 종이 요 종이 뒷면에 기재 배서 이걸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도 발생이 된다. 그래서 효력 발생은요 사채 장부에 기재한 것인데 대항력 발생 요것은요 사채 종이에도 뒤에 적어놔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뒤에 배서를 해야 됩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말입니다. 그러면 요 자금이죠 자금.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뭡냐 마음대로 모습니다. 이 자금은요, 이 주택 건설하는 비용 등에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건설하는 비용, 건설을 위해서 각종 어떤 토지 매입 비용 등 건축 비용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요 계속 관리합니다. 관리해요. 보관 관리입니다. 이 보관은요, 자금 관리 보관은요, 우선 금융기관 은행에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이 금융기관요 발행한 회사 발행자죠. 이 발행자와 보증회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바로 금융기관에서 예측 관리한다 하고요. 요 자금에 대해서 계속 운영상을 국토장관이 확인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신 요 상이 전부 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항들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주택법 요 주항들을 다 적용합니다.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주항들 말고 기타 필요한 어떤 법이 필요하면 그 이후에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편, 상법에 있는 법 주항들을 나중에 준용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적용하고 나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법에 있는 사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준용한다랍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는 상인데, 처음에 무진장, 무진장 잘 뜨는 상이니까, 이거 통틀어 딱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 관례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 대전 광역시에서도요, 이 대전시에서도 보시면 각종 어떤 건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에서 많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행해요. 이 사업에 수행할 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그 재원의 명칭이 뭐냐 하면 그 특별하게 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해서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자치에서 항상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에 필요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성한 자금이 뭐냐,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을 비치해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운영해요. 이거 보시고요. 입주자 저축정서가 통합되었죠. 통합되었다가 명칭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다. 그렇게 명칭만 딱 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편이 끝이 났습니다. 해서 그다음 자금편에 관한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더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자금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해서 보시면 16번 문제입니다. 58페이지에 16번 주택의 자금에 관한 사항의 문제 아주 많습니다. 원래 요 문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상황 사체 모습입니다. 주택 상황 사체 1번 등록사업자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이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요 상한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요 납입금은요, 주택 건설 자재 구입을 쓸 수 있다. 예, 주택 건설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해외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마치 원칙은 양도할 수 없다. 원칙이니까 원칙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X는요, 요 사채의 납입금은요, 이 발행자와 보증사가 합의해서 정한 금융기관의 예체수 관리한다. 해서 장관이 정해준다. 아닙니다. 해서 5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17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랍니다. 1번, 원래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의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보증도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1번 지문 맞는 편이죠. 요건은 이제 일단 뺐지만 맞는 편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상환사채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 승인하죠. 기획부 장관이 아닙니다. 해서 2번 X입니다. 다음에 3번 상환사채는 김영정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요, 채권기재 아니죠. 그건 대항요건이고 사채원부에 기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질문이 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요 정권은 보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말소가 되어도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하시 회로 상실한다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보시면 성환사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요, 주택법이 먼저 적용된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상법에 있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X가 된다. 다 나왔던 기출 지문들의 형성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행위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또 참 이것이 또 양이 많아요. 한 장 근 반인데 한 뭐 두 장쯤 되죠. 근데 양이 참 많은데 한 문제는 꼭꼭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요, 한 개 두 개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종합적으로 한번 쫙 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쫙 볼게요. 앞에 있는 각종 어떤 용어 저기부터 해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행위한다 쫙 보면요, 요 내용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상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리모델링 하니까 주택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면적 일부 정축도 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이때 대수선을 위해서는요, 사용 검사 한 날부터 10년 전에 할 수 있고요,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이고요. 정축할 때 보니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원래 원칙은 30% 이것을 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늘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 이렇게 정축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요 범위 안에서 세대 수를 증가시켜서 일반 분양을 친다가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이때 증가할 때는요, 기존 단지 세대 수의 15%까지만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요 증가를 위해서 보시면 수평 정축 안 하고 올라간다 해서 수직 정축 통해서 이쁘게 건물을 또 지어 올릴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때 요 건물이 15층짜리 이상 건물은요, 3개층
14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요 건물이 14층까지 이하였으면 두 개 층 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고요. 수직 정축할 때는 그 건축 당시에 구조도라는 것이 확인될 때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랍니다. 해서 받아보니까 전원 100% 다 찬성을 딱 한다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자도 반대자가 딱 나올 때 한해서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이 무엇이냐니까 경과 연수 증명서 첨부할 것이고 동의서 첨부합니다. 해서 보니까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참가할 때는요, 전체로 봐서는요, 3분의 2, 3분의 2고, 개별 각동을 봐서는 과반수, 과반수 다 있습니다. 또, 몇 개 동원할 때 그 동 전체에 3분의 2, 3분의 2에서 설립 인가할 때는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반대자한테 참가를 권유합니다. 싫다 버티면요, 이때도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있고요. 다시, 요들은요, 사업을 준비합니다. 해가지고 2년 동안 사업을 딱 준비해서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고 30세 미만이거나 기타 대수원 등등등이면 이때는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의 업무가 있다 했습니다. 요 신청할 때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저기 한 장을 딱 넘어가세요. 아니, 오른쪽에 4번 보시면 나옵니다. 4번에 보시면 요 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 한 번 더 주민 동의를 또 구합니다. 대표회는요, 대표회는 계속 전원의 찬성, 전원 동의가 계속 있어야만이 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할 때입니다. 조합이 설립할 때는 3분의 2, 3분의 과반수 3분의 2 것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란 말입니다. 이때는 전체로 봐서는요, 그 박스 보이죠? 75%, 75%, 각동에서는요, 50%, 50%, 일부 동에서는 75%, 75%의 동의가 들어와야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던 것이 행위가 신청할 때는 75%, 50%, 70% 바뀌어버린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허가를 받으면 해당 행위에 착수를 할 수 있고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역시 이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받고 해당 그 새롭게 지어진 단지에 재입주를 할 수가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용검사도 시군구청한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입니다. 해서 그 내용이 보시면 지금 오른편에 괄호 4번의 1번을 채택하십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요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허가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도시계획입니다. 도계위. 우선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도계위에 심의를 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가되는 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요, 허가 여부를 결정 전에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친다란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증가되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살짝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면 62페이지입니다. 왼쪽에 3번 딱 보세요. 허가 신청할 때입니다. 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요. 세대수가 증가가 되어지면 그 대지의 지분 등이 바뀝니다. 일단요, 권리 변동 계획을 첨부해서 신청을 한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나면 지분이 바뀌니까 권리 변동 계획을 첨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 계획 속에 포함될 내용 해서 보시면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 2, 3, 4에서 4번 딱 보세요. 증가되어진 주택은 내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이 돼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자, 조합원이 외자,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면 그 내부 분양 안 됩니다. 외부의 일반 분양처라는 말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외부의 분양치입니다. 일반 분양치입니다. 내부 분양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항상 그러면 공사할 업자입니다. 요 공사할 시공자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해요. 하는데 요 선정은요,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또는 설립되어진 조합총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항상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저런 동의받은 대표의 내부 또는 조합총회에서 저런 저기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시공자 선정한다가 원칙만 따지고 가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용 검사 받죠. 끝 다음에 이제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 절차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상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준다 할지라도 종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세대수가 증가되어지면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권리 변동 계획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 공용이 전유로 편입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튼 불변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3번 보시면 불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도 그들 주와 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상 이입니다.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보시면, 우리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는요, 30%가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단지 안에 상가, 복리시설도 같이 정축합니다. 이때, 원래 주택은 30%가 원칙인데, 상가 분양, 상가 복리시설 정축은요, 10%가 원칙, 10%. 그래서 주택은 30%, 40%, 상가는 10%.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상, 복합주택으로 붙어있는 건물은 정축 비율이 같습니다. 같아요. 분리되어지면 30%, 10%, 붙어있으면 같이 30%씩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밑에 보시면 1번에 어딥니까? 그 밑에 오른편에 보시면 3번에 있죠. 3번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정축, 상가 분양은 상가 정축은요 10분의 1이 원칙이다. 근데 복합주택은 비율이 같다. 3번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다시 7번에 1번 오시면 이거죠.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가 다 할 수도 있고요. 일부 몇 개 동별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8번 사항도 중요합니다. 여기 리모델링 하는 것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요, 임대차 계약기간 법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알고 입주하거나 또요, 이 조합들에서 안전진단 신청한 것을 알고 입주한 그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요, 그들 계약기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도 아십시오. 조합 설립하거나 또요, 안전진단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한다. 2년 6개월 일가면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보시고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장 넘어가시면 조금 더 어려운 사항이 등장을 이제 합니다. 60페이지하고 1페이지 이어서 쭉 나와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리모델링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가 딱 나옵니다. 이미 이따 배웠습니다. 요 계획은요, 세대수가 증가될 때 안에서 요 계획을 세운다. 이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 계획은요, 이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또요, 대도시시장들이 요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요 계획은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을 하는데 세울 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수립한 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따주십시오.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규모 작은 시는요, 수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 다만 이쪽에서는요, 도시사 측에서 수립하라고 수립 의무를 부여할 때 한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시장부터는요,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성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까지도 다 정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번에 지금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관로 2번 보시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원센터 이것을 또 설치하네요. 이 센터의 설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다 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구분해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3번 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 가장 어려운 상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로 양갈로 2번이 나오죠.
이제 좀 인상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조금 어려운 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안전 진단 등이 등장을 합니다. 해요. 자, 첫 번째 보십니다. 보세요. 정축을 하는 규모 키우는 리모델링 할자입니다. 할자는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규모 커지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들은요 하기 전에 먼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요 건물의 안전진단 요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진단 요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신청하면 시장군수 구청은요 전문가한테 어뢰해서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어디에 어뢰해서 실시합니다. 해요. 이때는 누구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민간회사한테 이것을 의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실시합니다. 실시할 때 보시면, 할자들이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와 같이 함께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딱 보니까요, 결과 건물이 붕괴 등 우려 있다 판단이 딱 되어서 요 건물 재건축하자 또는요 소규모 재건축하자라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요거 할 수가 없다랍니다. 없다. 안전해야 정축할 수 있다. 건물이 붕괴로 있다 정축 못한다. 그래서 철거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또 나오고요. 항상 무슨 비용을 진단할 때 돈 듭니다. 비용. 요 비용은요. 비용은 할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돼요. 또 합니다. 두 번째 진단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 또 있어요. 보시면 그 내용이 첫 번째 1번에 있고요. 그럼 오른편에 가시면 또 가로 3번 상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 정축 가운데서요. 수직으로 갑니다. 위로.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를 해준 시군구청장은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2차 진단을 2차적으로 한 번 더 안전진단 실시를 올해 한 번 더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준 시군구청장은 구조안전의 상세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더 의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1차 진단기관 환자 아닌자한테 1차 아닌자 외자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더랍니다. 자, 한번 또 더 합니다. 한번 또 돼요. 그래서 오른편에 또 양갈로 3번 큰 3번 한번 보세요. 한번 더 합니다. 한번 돼요. 세 번째 하나 더 합니다. 보시면 역시 보세요. 자, 보십니다. 똑같아요. 수직 정축 리모델링 할자입니다. 할자들이 설계도서의 변경 요청을 하거나 또는요, 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요 시군구청장은 3차적인데 그때는요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들이 설계도시의 변경 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이제 세 번째는요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져 있다. 이때 요 안전성 검토 비용도 할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하여튼 비용은 전부 다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1차적인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3차적으로는 안전성 검토에서 세 가지 진단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심사해서 리모델링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들이 스스로 첫 번째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된다. 또요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허가해준 시군구는 한 번 더 이들 내부에서 2차 진단을 한 번 더 실시한다. 다음에 할자들이 건축의 심의 등을 요청하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요, 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중에 한 개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인데 좀 어렵지만 요건 살짝 좀 봐두세요. 주관식 나오기 참 좋은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세 번째는요 안전성 검토.
하고 용어가 좀 틀립니다. 틀려요. 할자들이 요청할 때 안전진단. 수직 정축을 허가해 준 다음에 안전진단. 다음에 요수 정축하는 자들이 뭐 변경한다 하면 안전성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상이 요 파트가 가장 어려운 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실 분이고 아마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문제. 여기서는 제일 잘 나올 것이 있습니다. 요, 요거죠. 요 비율, 동의비율 참 중요한, 동의비율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설립 동의 3분의 2, 가반수 3분의 2. 다음이요. 허가 신청할 때 동의는 75%, 50%, 70%. 요거 딱 하시고요. 또 용어적인 나온다라면요. 세수가 증가될 때, 증가될 때 보시면은요.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을 첨부하게 돼 있다. 요 용어적으로 딱 하시고요. 다음에 실제 공사할 때 보시면, 정축을 할 자들이 이 보시면 안전 진단을 먼저 요청한다. 그다음에 수직 정축할 때 허가를 해준 다음에 안전 진단 한 번 더 한다 하고요. 수직 정축을 할 자들이 건축의 심의 등을 요청하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해서 요 중에서 한 개는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머리 아프셔도요. 이거 한 두세 번만 딱 봐놓으시면 됩니다. 하다 보시면 쉬워져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 문제 봅니다. 둘째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자, 리모델링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면요. 1번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을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다 동의하면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제안도 할 수 있고 전원이 동의하면 또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100% 동의할 때 맞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전체에선 75%, 각동은 50% 하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요, 조합 등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동의서 들고 시군한테 허가 신청하기 전이다. 그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했지만 아직 행정직에 접수 안 했으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 X네요. 리모델링 허가도 관할 시군구, 또는 검사도 관할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이 다 허가해주고 마지막 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검사가 아닙니다. 4번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우리가 안 배우지만 주거종합기관 세울 때 리모델링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2번입니다. 특광 대도시에는요, 기본 개수를 하죠. 식민단이다. 오전마다 검토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3번입니다. 리모델링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죠.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일부터 정축 15년 또 대소선 10년이죠. 사업계획 승인 착수가 아니고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일부터 정축 15년 대소선 10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할 업무가 없지만 도지사가 필요하다 할 때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수립을 한다. 규모 작은 시도.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면 3번 갑니다. 3번 리모델링 기본기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특광 대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기를 심층단 수립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경우도 도시 과밀이나 우리가 없다라면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세요. 과밀이나 우리 없다 그러면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과밀이나 우리 때문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다음에 5년마다 검토한다 했었죠. 검토 5년마다 한다. 검토하면 5년입니다. 검토가 5년인데 아까 우리 봤죠.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 검토는 1년마다 하죠. 이건 5년마다 차이점 나옵니다. 그래서 3번 2번 보시고요. 3번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 3번 점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4번 대도시나 기타 모든 시들 수립한 기본계획 도한테 승인받더라 했습니다. 4번 또 맞습니다. 맞고요. 5번 X네요. 끝에 보시면 리모델링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도 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점은 또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보시는데 이제 04번은 1번, 2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지 마세요. 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통과하십시오. 위에서 누가 좀 늦추게 할 수 있다. 뭐
그럼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왜 여문자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3번 지문, 3번 지문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자들은요 신고한테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된다. 예, 맞죠? 정축할 때 안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보시면 안전진단 요청받는 관한 신고는 직접 시작한다. 아니죠? 진단 요청 받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하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실시는 하지만 의뢰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진단 결과 보고 위험하다 판단 딱 되어서 뭐 하자 하면 정축할 수 없다 했었죠. 그래서 정축은 뭐 위험하다 판단되면 정축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정축하는 의미들이 대수보다 정축은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4번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준 다음에 2차 진단 실시 한 번 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수직 정축 리모델링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인의 심의 등을 요청하면 그죠? 또 구조 변경 설계 변경 요청을 하면 이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더라. 해서 2번 질문 맞죠? 이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설계 도수의 변경 등을 요청하면 안전성 검토를 끝에 한번 하게 돼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요 제출 30일 안에 제출을 의뢰한다 해서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지문이 X인데요. 근데 잠깐만 1번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보시면요. X네 X. 이거 보십시오. 안전진단은 말입니다. 안전진단은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또요 안전연 전문가 나옵니다. 근데요, 안전성 검토는요, 요 민간회사라 볼 전문기관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안전성 검토하는 공공기관인 바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시설안전공단한테만 의뢰합니다. 의뢰. 그래서요, 안전성 검토 의뢰할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민간회사는 빠진다. 그 의미에서 1번이 X입니다. 안전진단은요,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도 되고요. 민간회사라 볼 안전진단 전문기관 다 됩니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안전성 검토할 때는 민간회사는 빠진다. 빠진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한테만 의뢰한다. 요것 때문에 1번이 X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민간회사들 못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공공기관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1번 지문이 X인 것입니다. X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2번 또 3번 또 이제 맞습니다. 또 4번은 항상 모든 비용 때문에요 할 자한테 다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부담시키는데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하게 해야 한다. 이거 부담한 비용 때문에 부담을 하게 할 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설계자는요 국토장관이 발표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중요하겠죠. 보십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분양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할 때에 보시면 이 경우는요 주택은 보시면 15% 30%지만 상가는 다 10%라 했습니다. 10%에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상가 정축은 10%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주택과 상가가 붙어있다 할 때는 비율이 같다 혜택 비율 같다 해서 2번도 맞죠. 분리되어지면 상가 10% 붙어있으면 상가도 30% 비율 같아진다 했습니다.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세수가 증가될 때는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 신청한다 해서 3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자 보시면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총회라든지 전원 동의받은 대표의 내부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시공작 선정한다 해서 4번 질문 맞죠. 근데 5번 질문 했죠. 항상 선정하면 다 경쟁 입찰 방식이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설부터 해설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그런데요 입찰수가 미달하거나 또요 입찰수가 미달할 때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보시면 경쟁 입찰 원칙인데 두 번 이상 이제 미달 딱 되어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도 예정에 한 추가 붙여서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시군구청장은요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2번 보시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분이 면적이 넓거나 준다 할지라도
죄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불변의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첨가되어지면 권리 변동에 따른다. 이것은 맞지만 원래 딴 부분이 바뀌었다 해도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세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에 따른다. 이렇게 또 나오면 맞는 표현인데 뒤에 맞고 앞에는 X. 이번에 X인 것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불변의 원칙. 보시고 3번입니다.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 했습니다. 3번이면 심의 대상 50세대 이상 증가. 3번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이 일부 공룡이 전유로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룡은 불변한다가 원칙이다 해서 4번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이 계약 체결 당시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했다 등을 알고 입주하신 분들은 이 임차인들의 그 계약 기간 보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이까지가 어려운 사항 다 나왔습니다. 해서 한 장을 살짝 넘어가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나오는 사항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뭐냐? 일명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보통 집을 지을 때죠. 집을 딱 지을 때 대지 위에 집을 지어서 분양을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제일 상층부에 만약에 801호다, 801호, 801호에 대한 소유권이죠. 801호에 대한 구분 소유권, 요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도 분양합니다. 구분 소유권, 주택 건물 구분 소유권, 이것을 분양합니다. 분양할 것이고 또 토지도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이죠. 부속토 지분권도 같이 붙여가지고 분양 이렇게 딱 차립니다. 해요. 하는데요. 그런데 주택 건물은 분양합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권은 안 줍니다. 안 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요 해당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입니다. 요 사업자가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에 대해서는요 장기 임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 주고 토지는 장기 임대를 딱 칩니다. 그러면 땅값이 빠지니까 반값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토지는 임대, 토지 임대, 뭐 토지는 임대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 한다 해서 주택 건물은 분양한다 해서 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또 등장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 건물만 분양한다라는 식의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때 토지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간요. 최대 40년을 넘지 못하게 장기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요. 토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월별 임대료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합의가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 전환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있어요. 하고요. 요 장기 소유를 장기간 동안 요 건물 소유를 위해서 요 기간 동안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딱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요 40년이 끝나갑니다. 40년 딱 끝나가죠. 끝나가면요. 전체 주택 소유자 75%나 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갱신될 수도 있다랍니다. 있다. 그래서 갱신 요구는 75% 이상의 요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할 것이고 또 낡아가지고요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재건축 할 때는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재건축 결정에 따릅니다. 그때는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입니다. 요 상이 쭉 나옵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 제일 위에 어이 보시고요. 요 관계 2번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토지임대차기간 40년 이내이다. 딱 보시고요. 75% 이상이 갱신 요구하면 갱신 딱 되어진다. 75% 요기하시고 또 요 장기 임차를 위해서 요 소리에서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하시고요. 임대료표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보증금 전환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하시고요. 이것도 임대료 상서 임대료에 대해서 정액 청구하시죠. 그 정액 청구는 주택임대차법 부인의 20분의 1 이걸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일 밑에 그 박스는 필요 없어요. 제일 밑에 재건축할 때 보시면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해서 그때는 5분의 4 우리가 다음에 배우시는 5분의 4 동의하면 재건축도 될 수 있다. 재건축이 되어도 토지임대분대 합의가 되어지면 일체형 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오른편에 보세요. 제일 밑에 2번 문제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토지 임대보다 오른 것은 무엇이냐? 저번 우리 시험에 딴 시험 저 옆방에서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1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 일대는요. 자, 그 구분 소유권을 위해서 구분 소유를 위해서 토지 위에 지나고 본다. 1번 좀 맞는 말이죠. 1번 맞습니다. 아유, 말이 막 풀리네요. 2번입니다. 보세요. 2번. 요 토지에 대한 그죠? 이번에 쓰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사업을 한다고 했죠. 건물 소유권을 분양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맞고 2번에 쓰네요. 3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양수한 자는요.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따로 계약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질문 또 X고요. 또 4번 보시면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죠. 그래서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보증금으로 전환 수 있다.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 그래서 4번 점은 X입니다. X. 또 보시고요. 5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일 때 요거 재건축을 할 때는요. 재건축하고 나도 재건축을 해도 원래 토지 임대부가 된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아니다. 원칙은 토지 임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5번 X, 1번 맞고 2, 3, 4번은 다 X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조금 어렵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전문시험 되었습니다. 1번은 다 정확히 맞는 말이고 2, 3, 4호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이렇게 시험에 실제 나오겠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1번 토지 임대 분양의 어휘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가 갖고요. 주택만 분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점 어휘가 맞고요. 2번 보시면 이때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소유자 75%가 요구하면 갱신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이분도 맞고요. 3번 보시면 토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권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4번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합의되어지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번도 맞고요. 또 재건축하려고 할 때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해서 요 질문들 저번 시험 나왔지만 지금 한두 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동주택관리법이죠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관리법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법은 좀 쉽죠. 저도 하고 실무도 하고 하지만 요 참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관리법 꼼꼼히 보시고 틀리면 안 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관리법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